안녕하세요. 아이고, 밤비 갖고 온 게로. 아이고, 아이고. 밤 다 오셨어요? 주셨어요. 요 밤이를 요거 주갖고 왔어요, 요. 이제 안 줘야지. 이 돈도 제도 안 오고. 필요해, 천원 밖에 안 한대요. 근데 그 늙은 할머니가 그 주갖고 뭔 주제만다고 줄 것입니까? 이거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니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도 일거리 찾아댕기신 중 다 알아요. 요거 우리 이거 여기는 우치하고 여기는 미치고 다 밑에 갑시다. 난 밑에 내려갔다 가서 어디 가시게요? 들에 가려고요. 또요? 풀캐로 가려고. 저 또 따라갈게요. 어? 또 따라갈게요. 안 돼! 왜요? 어? 왜 안 돼요? 뭐라고? 저거 날 자꾸 따라다니라고. 요라고 엄니들 뒤를 절절절절 따라댕겨본 게요. 엄애들 마음을 쪼까는 알겠습디다. 요 곡석도 누구한테 갈 거인지 안 봐도 뻔하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아들 서이고 딸도 주고 그렇거든요. 아들은 서이고 딸은 둘이고 하지 말아.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왜요? 안 오면 안 되거든. 죽어 죽을까 또 그지고 응. 하면 누구 줄라 아들 새끼들 줄라 하는데 하면 좋지. 그렇지 다이. 저도 죽어잡은 어미한테 일은 해도 끝이 없는 법. 그러게 세상에 뿌리가 되신 어미들한테 약될 말씀 들으러 마실 갑니다. 가을 섬진강 줄기 따라 화동까지 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신데요? 이거 콩 타다가. 경실덕 큰아들네 콩농산디요. 부지깽이도 거든다는 가을이라 보다 못한 노모까지 팔거더 붙이고 나섰답니다. 아, 전에 사니까 뭐 또 옛날 하던 거기 있어 갖고 그래 갖고 하는데 뭐 안 아프다면 괜찮은데 뭐 저를 조금 그대로 주고 저녁으로 또 아프다고 하니까 또 애가 또 의미 않고. 아드님이 이렇게 어머니 아프시다고 걱정하시던데요. 그러나도 아빠 쌌어. 일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어디 눈을 보고 안 하는가? 안 오고 되는가?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고 보상하는 아들 앞에서 당신 아픈 것은 나중 일이랍니다. 저가 저 시서 씨, 예, 예, 저가 씨, 그래 나 돌아야 돼. 자꾸 도와줄러. 아들 마음이사 고맙지만은 어미 땜시 요 꼴짝에 들어와 사는 것 같아서 항시 걸린답니다. 많으냐 그 천식이에다가 젊었은 좀 천식이가 있어갖고 밥도 못 내먹는 요새는 약을 많이 먹고 막 미리 방치를 한 게 좀 나서 그렇지 천식이가 있어. 얘 내 땜새 못 나갔을 때 만날 아파서 내 땜새 못 나갔어. 저 아들이 참 잘해. 어쩌다가 엄마한테 잘하지, 뭐 형제한테 잘하지. 그래 뭐 호도 잘해. 뭐 아프면 잘 되고 댕기지. 착하고 잘한다께요. 그렇게 세상에 자석가치로 귀한 거 없는디 뭐다 안 놓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답니다. 이제 집이 되고 있는 큰아들
근데 이 아들은 그만 앞에 갔댔어. 엄마 마다고 앞에 갔댔어. 노께는 팔람에 낳았는데 두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는 먼디 갔댔어. 그만 먼디 갔어. 그러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자석을 잃은 어미한테는 그 세월도 소양이 없더랍니다. 내 앞에 가는 내가 이제 앞에 가고 제가 뒤에 오면 되겠는데 내보다 앞에 가는 게 참 참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지. 이건 있어도 내 속 못 오고 명절이 되면 더 생각이 나고 내 속으로만 눈물이 나지. 내서 뭐네. 아들이 그 내서 이제 뭔디 뭐 부모마다 갔는데 뭔디 갔는데 내서 회사 필요도 없고 내서 뭐네. 평상을 지고 가야 할 한이라 자석들한테 어메가 해줄 것이라고는 그저 가슴에 삭히는 것뿐이라네. 엄마 저거 있었어. 아, 예, 있었어. 잠깐만. 흘려서 안 된다. 아유, 시원하다. 이라고 어메를 지성스럽게 챙기는 아들을 봐서라도 어찌게든 마음을 추슬려야 쓰겄다 하신답니다. 자, 앞으로는 일도 하지 말고요. 일도 하지 말고 건강 생각하고 더 놀러나 다니고 그래야죠. 알았지요. 세상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남은 자석들 생각고 기운 내셔요. 안녕하세요. 콩 따고 계세요? 벗. 이걸 언제 다 하신대요? 예? 언제 이걸 다 하신대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면 덮어놓고 비 안 오면 그러지 뭐. 아. 어디서 오셨어? 광주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광주서? 예. 그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말씨만 다르지 저 지금 사연 안고 사는 것은 어디나 비슷해요. 이. 좋은가 꿀인가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이러고 살았죠. 이게 몸이 막 다 망가져서 다리가 아파서 손도 무겁고 손이 막 안쪽으로 틀어지고 막 그래 돌아갔대지. 손이 고바질만도 한 것이 시집을 와본 게 서방님이 15 늦깎이 초등학생이더랍니다. 근게 일은 다 엄니차지였제라. 아무것도 모르지. 지방 아들 말고 뭐 엄마가 다 뭐 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 애기라 젊은 애기지. 에이고 그러고 한년 어릴 것 같은 영감님도 어엿한 가장이 되어서 지방은 제일로 든든하시답니다.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이렇게 하신대요? 저 논에. 아, 할아버지 논에 가셨어요? 예. 논에 나라 숨겨놓고 너 밑에 이제 도급에 곧 타자 하려고. 나는 다리가 아파서 그럼 언제 가. 참 부지런해. 시험도 영 부지런해. 아이다! 어서!
이리 오소. 대에서 올라오더만 앉아. 조금 있다고 올라오란 거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 뭐 하고 계세요? 잘 보면 몰라. 배. 아. 배. 이랬는지 몰랐겠어. 아우. 배 하나 빠진다 하니까. 아, 퍽 빠지네요? 배뿌리 이걸 딱 밟으면 안 빠지지. 아. 배 제가 뿌리. 잘못 밟았네요. 콤바이가 좀 가져야 할 텐데. 빠져가지고 조금씩. 콤바이가 요리 들어와가 요리 이제. 가부 들어가지고 배 나가요. 그거로 이제 요리 가야 배 줘야 돼. 할머니는 위에서 일하시고 할아버지는 아래에서 일하시네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뭐 하다 못해. 고동글 양반도 여기저기 아퍼쌍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싶으시다니. 예? 왜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뱉는 것에 보면 영 많이 뱉나 혼자서. 그만 올라오소. 대다 너무다 대다. 정대 일로 너무나 많이 했다. 걱정되세요? 걱정돼. 괜찮다. 내가 혼자 다 하면 된다. 어쩔 수 없는 가장이라 생전 못 온다 안 온다 소리는 모르고 살아오셨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온 게 할아버지가 아이들이잖아요. 한 식구께 같이 일하지 하는 게 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나고 돈 났나? 돈 나고 사람 났나? 사람 나고 돈 났지. 건강이 제일이지. 돈보다 건강이 제일이라. 그러니까 두 분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천천히 늙어 가시길 빕니다. 오직 자식들만 보고 어메라는 이름으로 한 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잘 가려낸 알곡맹이로 좋은 것만 주신 우리 엄니들 한 세상 눈물로 일궈서 웃음으로 키워주신 그 공이 참말로 하늘 같습니다. 영감님, 나 치과에 갔다 오려니까 텃밭 좀 메고 계셔요. 잘 다녀와. 평생 서류나 만지고 문서나 작성하던 사람한테 밭을 메라간 게 참 아는다고도 못 오고 거시기 어그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애가 터지고 힘이 들지요. 보면 풀맬 것도 별로 없어. 근데 할멈이 나 시계 먹으려고 무당이 일거리를 맺는 거여 시방. 바깥에 나가서 또 나갔겜이 못 나가게 하려고 늘 매라고 해요. 안 해놓으면 또 바가지 긁힌 게 살째에게 허는 신용은 해줘. 근게 집안일 헐만치 했은 게 백간일도 좀 봐야지.
영감, 나 댕겨왔어. 아, 무엇을 하시길래 각시가 와도 내다보도 안 할까? 어메, 또 나가고 안 계시네. 텃밭 쪽간 매돌아간 게 시상해. 고세를 못 참고 또 내빼부렀구만. 일 시켜놓고 간 게 허위만 다 여기다 던져놓고 갔는가 보시오. 담양 양반, 언제나 나도 좀 봐줄라요. 예? 녹공을 묵었던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자네가 이해를 하소? 이해를 허다 하는 소리요. 여가 좋은 신랑감 있다고 해서 응접절에 시집 온 지도 반백년이 넘었소. 그 세월 내내 밥숟구랑 놓기가 바쁘게 나댕기시던 양바이 어째 그러고 계시오? 감기 기운이 있는가 안 좋구만. 보세요, 어제도 밖에 나가서 일도 안 도와주고 돌아다니다 오시더니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누웠네요. 퇴직 오고 나면 달라질란가 했더니 팽야 그택 입디다. 집안일은 이날 평생 나한테 맺게 불어. 이날 평생. 옛날에는 통 공직생활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밤에 들어오고 그때 세상만 해도 야간도 많이 했고 그렇게 근무 시간이 많고 그냥 항상 자기가 최고로 해야 된다는 신념하에서 꼴등으로 퇴근돈데 부하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아이,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내가 뭐 없는 소리 지어서 가니? 너는 다 치사를 한디 어째 할 몸은 지천만한가? 요 총구석으로 발령 신청해갖고 고생시킨 게 그지? 요가 부모님 계신 고향인 게 그랬지 뭐. 영감이 셋째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모셨어요. 가을이면 봄이 언제나 보약을 지어갖고 아침에 한쳐 오후에 한쳐. 그러게 시부모님 돌아가시도록 30년 가차이 모셨어라옹. 할 수 있어? 소자한테 시집 왔은 게 그 뜻 받들어야지. 옛날에는 소고기가 그냥 겁나게 귀했어요. 그러면 시숙님이 고기를 떠갖고 오면은 딱 한 끈이 끓여서 차려놓으면 아침에 자기 국을 딱 상 밑에다 드리는 그놈 낮에 어머니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 국을 안 먹고 그렇게 어머님은 섬겼어. 아주 최고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아버지보다. 그게 항시 나는 뒷전이었는데 부모님 떠나시고 이제 둘이 살아도 매한가지. 아이고, 누웠는 것도 가시방석이구만. 아이고, 몸도 안 좋다면서 좀 푹 쉬지. 또 어디를 나가려고 일어나요? 나가서 또 볼 일이 있는 게. 내 몸이 있어야 볼 일도 보고 봉사도 하지. 아니, 나가서 활동해본 놈이 더 나았겠어. 아픈데 또 어디로 가요? 좀 푹 쉬지. 내가 맡은 회장직만 5개 아닌가? 그게 벌라고 그러고 많이 받을 것이요. 갔다 올게. 이 책을 몇 개 떨고 오셔요. 나이도 들고 힘도 드니까. 어째 너한테 어댔기 각시한테 봉사할 마음은 안 생긴가 몰라.
아이고미, 요놈의 풀은 시집 와서 이날까지 매도 매도 끝이 없어. 언제나 호맹이 놓고 살아볼란고. 맨 처음에 시집 와갖고 장화로 갖고 와서 쉬는 게 그냥 다 불러 죽인다고 깜짝 놀라시대. 막내딸로 그냥 아무 일도 안 배우고 시집을 왔어요. 밥도 못 했어요. 밥도 못 해가지고 시아버님, 시어머니, 우리 내 그릇 하는데 항상 내 밥이 안 나와요. 무르게 하면 없어져 버리고, 대게 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씩 남겨줬어요. 내가 시방 생각해봐도 그때는 한심했어라. 부엌 살림은 거의 오직 시원찮았으면 놈들이 깍두기라고 골려먹었겄어. 학교에서 깍두김치는 가로는 1cm, 세로는 1.5cm 그렇게 배워가지고 와서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대충 잘라라고 하는데 일꾼들이 그것도 안 배워갖고 시집 왔다고 지금 제 별명이 깍두기예요. 그래도 시집살이는 안 했어라. 시험에도 못 도와준 게 나를 짜내라고만 하셨지. 못해요, 시험니도. 하도 그냥 부잣집 딸로 커서 요리도 아무것도 못 하시고 바느질도 못 하고 맛만 잘 보고 곱다 안 곱다 평가만 잘하시지 손수 하실지는 몰라. 그게 나도 힘들고 시험니도 힘들고 순전 노부로 많이 했죠. 그래도 다 금갑다 하고 살았는데 애기 선수로 입 떠들 때는 서럽고 영감한테 서운했던 것은 평생 안 씹대다. 근데 우리 남편은 부모님 모르게 오다 만나라도 사다 주면 큰 죄인 줄 알고 여기 셋네들은 한 번 안 사다 줘봤어. 부모님을 먼저 사다 드리고 부모님 손에서 나눠준 것만 우리는 먹어요. 에이그. 지내가 본 일인 게 요런 말도 허제. 이 집안 구석구석 너 모르게 한숨 안 뵌 데가 없어라. 이 담칠 때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하고 눈물 흘리고 손도 비고 피도 많이 흘렸고 지금도 이 담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도 담벼락은 이렇게 튼튼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늙어서 사방이 아프네요. 지금도 일은 자신이 없어요. 별명이 호랑이보다 일이 더 무섭다고 우리 집 아저씨가 붙였대요. 제게는 남한치도 일 안 하면서 그런 소리는 잘하고 성질은 또 얼마나 깔끔한지 집에 흙 떨어진 꼴도 못 본다요. 이제 토방 너지로 너무 혼나요. 그나저나 만날 영감만 기다리는 이 해바라기 신세는 언제나 끝날란고. 오메, 놈들은 진짜 꼬치 때 다 뽑았단디. 우리 아는 영감이 해주기 지달타가 서리 오도락 따게 생긴데. 옛날에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만 섬기고 지금은 밖에 일만 하다가 이제 나는 언제 챙기고 사랑을 할랑고. 사랑은 고사하고 공무원 얻은 영감이라 만날 제게는 지시 오고 감동만 하려고 하죠. 아이고 허리야. 일을 해야 건강하다고 일은 벌려놓고 자기는 자기 일 보러 나가고 나보다 하라고 한다요. 일을 안 하면 아프대. 이제 부지런히 해야 건강이 나요. 일을 안 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다고 한다.
할멈 나 왔네. 오늘 꽂힐 때 뽑아본다더니 집에서 여태 뽑더니라고 하나도 안 뽑고 놔뒀는가? 저걸 나 혼자 어찌게 다 뽑은다요. 혼자 오셨으니까 같이 좀 뽑읍시다. 그래. 그만 말 나온 김에 해볼세. 요거 더기가 뭐 어렵겠는가? 나 겉에 다 병이 왔구만. 아, 우리가 먹으려고 약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사 먹으면 쓰겄어. 그래도 자석들 줄놈은 해야지. 할라면 이제 영감이 오시오. 아따,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뭔 일로 조건 해준다고 했어. 영감이 힘들어서 못 오면 요거 누가 끊는다? 내일 해, 내일. 일이나 벌려놓지 말든가. 나 봤자 나 혼자만 꽁당 끌면 끝나요. 답변을 해줘야 이렇쿵 저렇쿵 근데 아무 말 안 오니까 나 혼자 몇 마디 하다 그냥 말아버려. 한쪽 손 갖고는 박수가 안 쳐지잖아요. 두 개가 탁 마주쳐야 박수가 쳐지지.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른들 어려워서 참고, 집안 시끄럽게 안 하려고 참고, 그러고 살았어. 아이고, 이 일만 벌려놓고 조금 하다 그냥 나한테 다 맡겨놓고 들어가셔버려. 어째 피곤한디. 텔레비나 보세. 인터넷 이용이 늘고 모바일 등 그놈의 뉴스는 물리도 안 해요.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더만. 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차별 비하 글에 대한 연속극을 봐서 별로 배울 만한 것이 없다고 꺼버리고 건투나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뉴스나 그런 것만 봐요. 국가대표 클럽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치열한 여하튼 텔레비야 멋이야. 내 맘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우리 집은. 벤씨는 1차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우투한 아이고 참이나 잘라요. 사람 참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가. 뭣다 내 속을 누가 알아. 어메 병 주고 약 주네. 우리 집 사람은 화가 났다가도 내가 노래 한번 틀어주면 화가 풀려. 막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연호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하고 패꼴기도 오고 그런 것본 게 할멈도 늦기는 늙었는 것 같네. 일도 할지 모른디 와갖고 농사 짓고 애기를 가르치고 나 뒷바라지 아니냐고 참 애 많이 썼지. 내가 우리 집 뜻을 좀 받아주고 그래야 한디 성질이 그런 게 지금도 툭툭했어 한게 미안하지. 할멈 인자 내가 잘 얼라네. 산 날보돔 살 날이 적은 게 알아서 시오. 사명 때 내가 공직 생활을 해놓은 게 집안일 덜 볼 줄도 모르고 자네가 고생이 많았어. 담양 양반 지난 세월 고생한 게 다 자식들 복받다고 생각해요. 어찌거니나 이제는 일 좀 내려놓고 건강하게만 삽시다. 나는 그것이 원이요. 그러세. 이제는 같이 즐기고 살세.
영감, 당신 계실 때가 호강이었는갑도. 요런 일은 손도 안 대보고 살았은 게. 팬티를 요것을 모르게 나 모르게 사갖고 와서 딱 내놓고 이제 나 어디 들이 가보면 밭에나 가면 치르고 있죠. 그러고 했어요. 내가 뭐라 했지? 이러고 아픈 사람이 이런 것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 내가 해주면 이제 죽은 뒤에라도 나 해줘서 고맙다 그거이네. 그래. 그럽디다. 그리고 형께 살짝 쓰면 함께 좋지. 이제 고맙다 했지. 속이라도 왔다 이렇게 해준 기글도 그러고 쓰네. 내가 그랬어. 한자. 저런 데가 벗어져도 영감 없은 게 냅둔 갑다고 넘들이 숭복가 싶어서 대낮게나 보기 싫은 데만 땜질해 불라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해야 한디 걸린다 그래서 돌아가 죽으려고니 걸려라 한께는 사람 일을 모른다고 돌아가실지 어쩔지 모른다고 그러고 걸린다고 그래. 그런데 걸린다고 그래. 걸린다고 그런데 그때다 그래. 이렇게 간다고. 하나비가 딱 이러고 해놨어요. 다. 누구 손 하나도 안 벌리고 당신이 한자 한자 다 해놨어. 그러고 가시려고 그랬던가. 뜬금없이 꽃나무랑 사다 놔서 영감 본댁이 날마당 쳐다보여. 내 마음이 마음이 그냥 어쩔 정도 모르다가 얘는 꽃을 보면 더 꽃은 너는 핀다 죽었던 꽃이 핀다 해. 옥님 양반 세월이 약이단디 꽃이 몇 번이나 더 피고 지고 해야 당신이 잊혀질게라. 여라고 그리운 마음도 질 날이 있을게라. 봄에 모순굴 나갈 때 길 떠난 양반이 그 길은 먼 길이길래 가시러더랑 보도시요. 영감 가신 뒤는 따라가도 못 오는디라 마음이 일하고 심란할 때는 당신 지팽이 짚고 들러 나가요. 네, 할아버지가 장에서 사다 놨다요. 사다 당신 짚었죠. 기쁘고 그러고 살자 그래 그러고 놔뒀어. 허리가 짱짱해. 여름 추모 옛날 어른들 말에 서방 그늘이 천리를 간다더니 참말로 내가 이날까지 영감 우지로 사는구나 싶소. 나무를 저러고 해다가 쟁여놨다. 저러고 산에서 쩍 아주 한집적 한집적 해다 쟁여놔. 그래갖고 저거 뗀다고. 근데 나무처럼 털어서 떼보도 못하고 안 돌아가셨어. 하루에 한집 두고 두집 두고 이러고 해다 못했지. 부지런해. 그러고 부지런해갖고 먼 일이동 너무 앞서서 하시더니 저승길도 내 앞에 가세불었어. 어미 없이 큰 나랑 아버지 없이 큰 영감이랑 외로운 처지끼리 만났은 게 끝까지 같이 살다가야 쓸 것 아니요. 그 영감님도 징그럽게 저 고상하고 컸죠. 어미가 어미 했나 어미하고 둘이 삼수를 아무것도 없던 게 그 노무집 살고
그러고 살았어. 살았더니 놈의 땅 벌어먹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 왔어도이 영감이 영판 야물어갖고 나는 여간 든든하니 좋았었대다. 그 힘든 것도 없어. 신랑 일을 잘해준 게 그냥 일을 잘한 게 뭐 힘든 것도 없고 별나 없는 것이 송이지. 없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송. 그런 게 몸고생은 했을망정 마음고생은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없는 살림에 자석들 개칠랑께 조간 욕 빠져라. 아이 무엇을 해돌아게도 어디를 학교를 댕길라기도 뭐 돈이 없으니까 못 해준께 울고 무슨 거치겠지라. 응? 학교 갈라도 못 가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주면 한만도 울지. 그러네. 돈이 없으면 한만도 울고 못 가고. 후부 거기 결지든 못 했지만은 아이고 육남매나 되는 자석들 어쩌든지 건사해 보려고 둘이 합심해서 이날 평생 일 많이 하고 살았어. 일 깨도 같이 열고 따듬어서 묶고 콩도 열고 같이 열고 안 가서 열고 같이 안 가서 따듬어서 묶고 그랬죠. 여자의 안 가서 열고 그때는 몰랐는데 혼자 남고 본 게 영감 그 자리가 겁나게 큽디다. 왔다 옥님 양반. 영감 병수 바를 때 같으면 녹두 여놈 죽기래 드리면 좋겠소. 한 3년 아파갖고 그러고 들어간 것다가 돌아가셔보요. 한 3년. 반날 이런 일하고 놀 새가 없은 게 그지. 노래도 여간 좋아했소. 한 년 녹음기 손에서 안 놓고 같이 방에 가면 나는 반찬 뭐 될 것 사러 가면 테이프 사고 있다고. 테이프 사고 있어 영감님이. 그래갖고 이제 그놈 사갖고 뭐라고 하면 또 못 쓴게 또 아무렇게 냅둬버려 그냥 싸 많으려고. 일만 하셔놔서 그런 것이라도 취미를 붙이고 살아야지 어찌 것이냐고. 어찌 것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영감 같지 않네. 나는 노래 별라 취미도 없는데 그런 중 암서도 어째 가실람서 해필사 녹음기를 사다 주고 가셨소. 마지막 선물인 중 알았으면 그때 물어볼 것을 무심하니 받기만 했소. 내야 생일은 4월 14일인데 할아버지가 이놈 사주고 4월 29일 날 돌아가셨어요. 개배 주머니에서 놓고 빼서 저러고 지금 여기 나가 있는 데로 죽대다. 그래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죠. 원래 돈 없는데 사냐는 소리만 하고. 고맙단 말이라도 할 것을 타박만 해서 미안해요. 영감한테 처음 받은 생일 선물인데 이것이 칠순 말은 안 해도 칠순 선물인가 싶더다. 새 녹음기로 같이 노래 한 곡도 못 들어보고 뭔 갈 길이 크라고 바쁘디요. 그러고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좋게 찍어놓을 것을 그도 못했소. 그 젊어서 기린 놈이고 요러면 이제 요 나이 잡사서 주민등록 할 때 한 놈이고. 어따 우리 영감 인물이 훤한디 사진이 하다 쬐까내놓은 게 눈이 침침해갖고 어제 잘 배도 안 오네 우짜스고. 할아버지 팔순도 못 사드리고 사진 하나도 못 찍어드려서 언니 대하죠 이러고 돌아가실 줄 모르고. 그러고 돌아가실 줄 모르고 그러고 못 자들여서 온대요. 이러고 돌아가실려 생각이나 먹었죠. 인자사 가슴 아프다고 후회해 본들 뭔 소용이 있겠어. 영감은 애저녁에 떠나고 없는데. 영감, 간밤에 한차 가만 누워서 생각하다가 좋은 깨가 한나 나글래 시방 사진 들고 나서 보여. 뭐 필요해서 오셨습니다. 사진을 낙골장에 사진 붙이려고 여기 네. 왔는 게 이쁘게 줄까 해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다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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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이면 이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인데 폭포하게 살아놓은 게 사진도 짜네요. 아파서 저러고 탁 가죠. 그리고 또 이가 없은 게 또 이런 데가 다 또 주름살이 들어가 붙여다 이빨이 없죠. 시상이 기술이 좋아져갖고 따로 있는 사진도 둘이 찍은 놈마이로 붙여준다는 게 하나 만들어주라 할라요. 내 영정도 요놈으로 하면 쓰겄어. 가족 사진도 이제 영영 글렀고 결혼 사진은 찍을라 생각도 안 해봤는데 요러고라도 원풀이 허겄어. 저거 사진을 붙여놓은 게 영감님이 사라지겠는 놈이나 똑같아요. 저거 안 돌아가셨다 그죠? 영감 낙골당에도 요놈 갖다 놀라이. 낙골당에 사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영감뿐이라 영 걸렸는데 사진 갖고 간 게 내 마음이 홀가분어요. 잘 지내셨어? 나 이제 왔죠? 그래도 나저 갖다 놓은 게 심심하진 안 했지라? 한낱 살고? 영감 가심서 화장해갖고 감옷 없이 산에다 뿌려보라겠지라? 그래서도 여러 곳 모셔놓은 게 얼마나 좋아. 난중에 나도 영감 저트로 올라온 게 그때까지 요 사진 보고 있으시오. 예? 거기 가서 뭐냐 간 두 아들은 만내 봤소? 둘째 그러고 된 것은 모르고 가세놓은 게 거기서 만내시면 놀랬겠소. 이러고 아파서 많이 아파갖고 충격 먹을 겸이 모르게 딱 감춰버렸소. 그니까 살아 어쩐가 더 전화해보라 하게 자꾸 막 그래. 죽어본지도 모르고 그러고. 아들한테 아들을 미움이라도 묵은가 전화해보소 해보소 그래. 아이고 영감 병원에 눕혀놓고 말도 못하고 자석을 가슴에다 묻을 때게 내 심정은 오죽했을랍디요. 왜 그러고 밥도 안 먹고 배. 우는 신용만 하고 댕긴다고 찡찡이 갖고 댕긴다고 저거 남나비 갖고 저거 댕겨보라고 속도 모르고.
때가 이러고 막 낑기 하고 생긴 이러고 거시 갖고 댕긴 게 저거 낱낱이 갖고 된 거 당신 딴지 근지 알고 내가 꿈에도 모른 거짓말 그렇게나 거짓말을 해버렸지 그냥. 영감 내 마음 이해하제라. 더 궂은 걸 안 보고 가게 좋은 날 받아서 다 데려 오시오. 예? 내가 뭐냐 죽어야지. 그랬었더만 저렇게 가갖고 피나는 이 있어. 나는 저 큰 아프게 해주지 나도 그렇고 죽었어.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두 자식들 딱 챙겨고 사시오. 나도 앞으로는 영감 걱정 안 하게 여기 있는 자식들이랑 웃고 살라요. 영감 평상 일만 하다가 가부른께 내가 마음이 안 줬어. 이제 남은 자식들이나 나나 조카 건강은 해주고 당신이 허다만 일은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걱정 말으시오. 거기서는 편안하게 눈 감고 있었죠. 많이 보고 잡소. 옹님 양만.